한글 야생화에 볼거리가 많은 이곳 또 오늘 힐링을 해보고자 그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예쁜 꽃들, 멋진 작품들이 가득한 이곳 한글 야생화에 무슨 꽃이 있는지 무슨 나무들이 있는지 한번 저와 같이 돌아보실까요? 인동초도 있고요, 찔레들도 굉장히 많네요. 오색 마사줄, 몇 년을 키워야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월을 잊어버렸어요? 몇 년 키웠어요, 이거? 응? 꽃이 이렇게 청색으로 딱 나오지? 꽃 모양이 완전히 무슨 바람개비 모양. 안에도 이대로 피나? 그렇죠. 보셨어요?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인데 유전자가 그렇다고? 이게 그래서 바람개비 꽃이라고도 한대요. 오색 마사줄. 오색 마사줄이에요. 이렇게 엽록소가 없는 노란 줄기에서 노란 잎에서 이렇게 나온 게 보실래요? 이 꽃도 보면 이렇게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오색이라 해도 이렇게 엽록소가 있는 푸른색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데서 꽃이 피었어요. 바람 오색 마사줄. 아,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푸른색에서 났네요. 거기서만 난다는 게 없네요. 너무 신기하다. 오색 마사줄 꽃을 처음 봤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오리지널은 이거고 틀려. 맞아요. 여기는 진짜 야생화진 맞습니다. 이런 꽃도 구경을 하고요. 정말 헷갈려요. 이거는 또 백화등이래요, 백화등 꽃이 이렇게 활짝 폈는데 얘도 꽃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색 마사줄. 제가 착각한다니까요. 오색 마사줄인지 백화등 꽃이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백화등 꽃이에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백화등이 지금 한참 피고 있습니다. 와, 이건 뭐예요? 이거 사장님 어디였어? 이거 이런 꽃이 다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정말 신기하다. 얘는 솔잎대국인가 그렇게 하나. 어머, 꽃이 핀다. 향이 날 것 같아. 향 나요.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근데 솔잎대국인가 그렇게. 확실하게 몰라요? 솔잎대국 딱 잊어버렸는데 하도 오래돼서. 이게 또 오래되니까 이 꽃. 아, 어지러워. 뭐야, 오래되니까 꽃이 피는구나. 신기하다, 신기해. 진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솔잎대국? 대국. 대국. 얘도 나는 이런 모양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얘는 큰 꽁이 되죠. 진짜 너무 이쁘다. 근데 화분이 집어서 못 자란 거예요. 아, 그래요? 화분이 집어. 아, 큰 꽁의 비름인데 분이 짧다 보니까 얘가 분에 맞춰서 크는구나. 예뻐, 진짜. 이 돌단풍인데 이렇게 이쁘다. 화분이 이쁘니까. 아, 또 힐링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수국이에요? 바위수국. 바위수국? 아, 바위에서 자란다는 바위수국? 바위수국. 어머, 너무 신기하게 생겼다. 얘가 그러면 잎은 그냥 가짜꽃, 말하자면? 가운데 이게 진짜 꽃이라며요. 이게. 이거는 벌이나, 저기 뭐지? 나비? 나비를 유인하는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겉에 잎은 꽃은. 제가 산수국 그때 배웠죠? 그래서. 이거 들어서 아는데 바위수도. 진짜 멋있다. 얘 처음 본 것 같아, 이러네. 예쁘다. 이제 조만간 꽃이 피어지겠네요. 얘도 여름에 꽃이 피나 보네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백두산 기린초? 백두산 기린초가 아니라고요? 이거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지? 백두산 기린초도 잊어버렸어. 아니, 나도 작년에 그 공주에서 조금 뽑아다 심어놓은 거였는데 얘인 줄 알았는데 백두산 기린초가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 꽃밭에 있는 거는 얘보다 잎이 조금 틀리나? 빨간색, 맞아. 빨간색이라서 백두산 기린초고 얘는 그냥 기린초이긴 한데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죠? 꽃기린, 아니 그냥 꽃기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꽃기린은 관엽이지. 꽃기린은 관엽이야, 이거? 아니라고요? 아무튼 예뻐요. 얘 찔레인 것 같은데 찔레 진짜 이쁘다. 얘 너무 이쁘다.
이게 뭔 질래요, 이거? 분홍 질래. 아, 이런 흑엽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 꽃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예쁘다. 진짜 이쁘다, 얘. 얘는, 얘, 왜, 외국에서 들어온 슬리퍼 아니죠? 국산이에요? 네, 국산. 이거 컴퓨터 이거 얼마예요, 이거? 네? 나보다 꽤 큰데? 크지, 우리 꽃이. 이쁘다. 아니, 꽃이 너무 예쁘다, 이거. 욕심이 나는데? 이뻐. 얘는 그냥 왜 풀분해서 키웠어요, 그냥? 사장님, 풀분해서 오랫동안 키우는 거 많아, 아까 보니까? 얘 와인컵인데 무늬가, 어머머머. 무지가 아니네? 원래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변하는 거예요. 아. 거기가 질라 그러네. 오래돼서, 오래되면 이렇게 색깔이 어. 이런 색깔이 돼요? 질라 그러네. 아무튼, 여기를 오면 특별한 애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아, 이것도 오래됐는데, 어머머머, 웬일이야. 와인컵 지성이 아닌 줄 알았어요. 색깔이 이래서. 근데 나무를 보니까 와인컵 지성이긴 한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대요. 그냥, 이 풀분해서, 그냥 이거 농장에서 나온 그대로 키운 거죠? 여기 환경이 잘 맞으니까 그러겠지. 가정집에서는 이거 안 되잖아요. 여기 또 꽃 필라든다. 계속 꽃이 계속 피어주고 있네요. 어머머머. 여기도. 이거 웬일이야. 계속 꽃걸이 계속 올라오네. 어머머,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 와인컵 지선이에요. 네, 저기, 노루오줌. 미니종이에요. 아, 노루오줌 이렇게 생겼구나. 왜 노루오줌이야? 이쁜 꽃을? 아, 뿌리에서 저기, 노루오줌 냄새나. 뿌리에서. 아, 냄새가 나서. 그럼 냄새 안 좋겠다. 뿌리에서? 뿌리에서. 우애가 아니고. 아, 노루오줌? 미니종이래요. 이쁘다.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하얀 거? 아, 걔는 고강나무. 아, 이게 고강나무구나. 아, 요즘 사람들이 고강나무 많이 찾는다 하더라고요. 어, 이쁘다. 아, 확실히. 얘는 또 꽃 속에 꽃이 또 있다, 이렇게. 아, 겹 고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강나무예요. 고강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월동 잘하겠죠? 월동 잘하죠. 수영이 너무 멋있다. 우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어, 제가 키가 짧아서. 우와, 진짜 넘어진다, 넘어져. 아니, 이렇게 생겼어요. 수영이 너무 예쁘다. 얘는 오래돼서 또 얘도 가격이 비싸려나?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안 비싸다, 사장님이네. 나는 그냥 싸게 드리는 거야. 싸게 드리는 거예요? 네. 얘, 그럼 얘는 얼만데? 예? 얘 노지에서 키워도 되는 거죠? 노지에서 또 잘하죠. 아우, 이쁘다. 진짜 욕심난다, 이런 애들. 아, 꽃밭도 없으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꽃밭에서 꽃을 엄청 심고 있는데, 아, 진짜 얘 너무 멋있는데? 고강나무예요. 혹겹. 혹겹인데 너무 멋있어요. 혹겹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멋있죠? 비비치 종류들이 사장님 보니까 그냥 이렇게 카페니 이런 데 가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비비치가 아닌 것 같다. 얘는 둥글레? 무늬둥글레. 아, 얘 무늬둥글레요? 아, 얘도 이게 다 큰 거예요? 아니면 미니종이에요? 다 큰 거죠. 그러니까 미니종? 아, 미니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아, 둥글레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화분이 너무 적어서 못 자라. 화분에 맞춰서 얘도 큰구나. 어, 근데 이렇게 이쁘다. 아, 화분에 얘가 뿌리에 그거에 맞춰서 크는 거군요. 그러면 큰 거에다 심으면 얘도 엄청 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심으니까 너무 이쁘다. 작으니까 이쁜 것 같아요. 있고요. 여기 이거는 뭐지? 돌단풍. 돌단풍은 그냥 아니 이파리만 있는 거 보면 다른 데 보면 잎이 엄청 커가지고 보기 흉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자그마니 이게 이 화산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진짜 하나의 작품이네요. 와, 진짜 멋있다 얘도. 잎이 그렇게 무성하지 않으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 화산석도 돋보이고 돌담풍도 보이고. 요것도 그거네. 무늬둥글레.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화분이 좀 크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얘가 더 진한 것 같아? 종자가 틀려요. 아, 틀린 거예요? 완전 틀려요. 둥글레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여기 좀 큰 거 있다. 얘 되게 멋있다.
난 비비추 큰 것만 봤지. 무식하게 큰 애들, 시퍼런 애들. 거기서 이제 꽃이 폈는데. 그건 잡초예요. 아, 그렇죠. 꽃을 보긴 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비비추라서 저 머릿속에는 비비추라는 꽃이 이쁘게 생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와서 이렇게 비비추 요런 아이들을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네. 비비추들을 또 되게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얘는 무슨 이끼 속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끼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것도 화초예요? 화초는 아니잖아. 이끼 비비추. 같은. 아니, 여기 옆에요, 옆에. 오, 이거, 예, 예. 아, 얘는 저 잡초. 잡초인데 이쁘다. 이끼보다 훨씬 낫다. 여기 비비추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게 또 비비추래요. 이렇게 미니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비비추.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얘는 무늬 비비추? 무늬 비비추. 아, 이거 저한테 있는 거 이건가? 이거였나? 아닌 것 같은데? 얘 있나? 아, 걔는 복륜. 얘는 그냥 무늬죠? 이쁘다. 이렇게 비비추들이 진짜 귀여워요. 잎이 작으니까. 아, 큰아이들은 잡초다. 큰아이들은 잡초다. 비비추. 이름은 비비추이지만 원예용이 아니라. 우와, 얘도 있다. 얘는 무슨 비비추예요? 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쁘다. 요 돌 화분에다, 화산석 화분이죠? 화산석 화분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다. 아, 여기는 직접 와서 이렇게 이런 거는 택배가 안 되잖아. 이쁘다. 비비추 보여드렸습니다. 뭔데요? 꽃대 올라왔다. 그냥 네. 잡초 풀 같은데? 아, 풀떼기인데? 네. 진짜 꽃 이뻐요. 이름? 철원 석창포. 아, 석창포? 요즘에 진짜 얘를 잘 못 키운다고 하던데? 아, 저도 봤어요, 이거. 저기 유튜브에서 이 석창포라는 게 하도 그래서 봤는데. 아, 얘가 석창포구나. 얘는 얘 가격 좀 있던데. 아, 비싸. 네, 비싸더라고요. 석창포. 여기 석창포예요. 어, 꽃 핀 거 한번 보고 싶네요. 언제쯤 필까요? 곧 필 것 같아요. 꽃 피죠? 네, 꽃 피면 한번 또 영상에 담아봐야 되겠어요. 석창포입니다. 비비추? 비비추. 아, 화분이 진짜 멋있어. 요런데 비비추 이렇게 담겨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도 숫잔데다. 얘 숫잔데. 맞죠? 구슬잔데. 아, 숫잔데. 구슬잔데. 아, 구슬잔데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구슬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이거 이쁘다. 비비추를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쁘다. 얘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얘가 뭐지? 뭔 꽁의 비름이라 하지 않았나? 금꽁의 비름. 요거. 수입된 아이. 근데 얘가 꽃이 이렇게 오래 피고 있어요. 지난번에 꽃 보여드렸죠? 꽃이 지금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 금꽁의 비루. 예뻐. 여기 산들 야생화는 이 꽃 밑에 보면, 아니, 꽃 밑이 아니라 분재의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덮여있는 이 아이들이 정말 새로워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분재에 있는 거예요. 이끼는 아니에요. 이끼는 아닌데 그냥 풀이라고 합니다. 또 요런 거 있죠? 또 요렇게. 여기 나무에, 이거는 명자씨인가? 아, 이거 아마 명자씨일 거예요. 명자. 명자나무 분재에도 또 요렇게 새파란 이끼 아니에요. 이것도 풀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진짜 이런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이것도 너무 예뻐. 요 밑에 나무에 있는 거, 이거. 이끼 같으네, 요거. 아우, 걔는 빨리 네. 제거해줘야 돼. 아, 그래요? 걔는 이쁜 게 아니야. 이쁜 게 아니야? 얘는 나무한테 있으면 안 돼? 어, 걔는 아주. 아, 그래요? 숨도 못 쉬고 걔는. 어. 덮어서 안 좋아. 아. 그럼 얘는? 얘는 안 그렇죠? 예? 네. 얘네들? 네. 어, 얘도 엄청 나요. 아, 얘도 제거해줘야 돼? 쭉 어, 덮어서. 아, 이쁘다 그랬더니 또. 아, 얘네는 반가운 애들이 아니군요. 그렇대요. 반가운 애들이 아닌데요. 단풍나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명자씨는 아직도 꽃이 피고 있네. 와, 이쁘다. 이거. 단풍나무.
아마 여기 단풍나무라고 여기 조금 물들어 있어요. 아, 이뻐. 진짜 여기는 다 데려가고 싶다니까. 너무 예뻐서. 단풍나무였고요. 마삭줄. 칼라 마삭줄인가봐요. 이것도 화산석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진짜 작품입니다. 아, 이런 맛이 있습니다. 산들 야생화에 오면, 이렇게 꽃들 보면서, 힐링을 합니다. 요거는 뽕나무. 뽕나무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뽕나무. 이거는 뭐길래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 이게 뭘까요? 아직 꽃이 안 펴서 꽃 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꽃봉우리 많이 올라와 있잖아 얘. 어, 가지 피기 도라지. 아, 얘 가지 피기 도라지? 네, 가지 피기. 이게 도라지야? 그러면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진 않겠지. 아, 걔는 도라지처럼 이렇게 생겨놓고. 아, 이쁘다. 얘도 꽃 피면 이쁠 것 같아. 어, 보라색. 그리고, 이거 무서우네. 얘,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식물이에요, 이거? 아니, 봐요. 뒷면이 이렇게 생겼어. 어머머. 어여여여. 무서워. 난 섭이. 섭이? 새뿔 섭이. 근데 털도 돼요. 털도 나 있다. 고사리과라 그래요. 고사리과. 근데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하겠다. 네. 어머머머. 처음 봤어. 이걸 여태 못 봤지? 안 올라와서 못 봤나? 와, 이런 분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분이. 마삭스리 그냥. 불맛이 난다니까. 와, 얘가 구슬잔대래요. 맞나? 구슬잔대? 응, 구슬잔대.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구슬잔대 꽃은 전 처음 본 것 같은데, 진짜 예쁘네요. 이것도 월동도 잘 되고, 번식도 잘 되고. 얘 하나 숨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예뻐서. 어, 보석 같아, 보석. 너무 예쁘다. 이런 반찬하게 해도 이쁘겠다. 구슬잔대. 왜 자꾸 숫잔대라 그래, 얘한테? 숫잔대는 따로 있는데? 구슬잔대. 였습니다. 아, 이건 벨벳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라 그랬더라? 에버그로우 루비. 응, 맞아. 에버그로우 루비. 맞아. 아, 아니, 벨벳일레도 이렇게 생겼던데? 아니, 벨벳은 더 그냥 빨갛기만 해. 아, 나한테 있는 게 벨벳인가 보다. 아, 이뻐. 얘는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벨벳이 더 주워 들어가지고. 아니, 주워 들은 게 아니라 하나 샀다니까. 아니, 주워 들은 게 아니라 벨벳 찔레가 있어요. 심으려고 지금. 아, 이 사장님이. 이거는 뭐지? 이거 하얀 거는요? 이거 백산풍로초. 아, 이게 백산풍로초? 응. 아니, 나는 백산풍로초. 아, 이건 하얀 거? 응. 나는 핑크색이구나. 아, 백산풍로초. 너 어마무시해. 화분이 크니까 되게 풍성하다. 이뻐. 아직은. 아니, 다른 데는 이 철쭉이 없는데 여기는 왜 철쭉이 다 인제서 꽃이 잡혔어요? 너무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그런 거죠? 늦게 온 거죠? 어, 좀 더디게 오는. 산들 야생화는 더디게 봄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거에 걸맞게. 철쭉이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아, 진짜 예쁘죠? 요 뿐만이 아니라 철쭉, 철이 지났으니까 한번 철쭉도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꽃이 한참 피고 있답니다. 여기 봐요. 이렇게 철쭉이 인제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도 철쭉. 아, 이쁘다. 지금 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도 철쭉. 이뻐 이뻐 이뻐. 진짜 이쁜 거 보여주래요. 이건 너무 허술하다고. 아, 여기도 철쭉. 어머, 여기도 저 너머도 있네. 철쭉이 다 인제서 피는 거예요. 아, 확실히 봄이 더디게 오는 거 맞죠? 산들 야생화는 진짜 봄이 늦게 온답니다. 이거는 백화등 맞죠? 이거는 백화등 맞죠? 무늬 백화등. 아, 이건 또 무늬 백화등? 이렇게 무늬가 있어서? 아, 그래서 제가 마삭줄이랑 또 헷갈렸네요. 오색 마삭줄하고. 어? 얘는 꽃이 틀리다. 아닌가? 아, 요렇게 바람개비처럼 생겼는데. 아, 우와, 이건 또 뭐예요? 쌀이나무. 아, 이게 쌀이나무. 어머, 쌀이 꽃 너무 예쁘다. 아니, 시골에서 봤던 쌀이나무랑 다르네. 응?
보라 쌀이? 그런 쌀이 말고. 아, 일반 쌀이 아니에요. 아, 이건 일반 쌀이가 아니라. 정등 쌀이라, 정등 쌀이. 정동 쌀? 정등. 정등. 등, 등. 정등. 네. 아, 정등 쌀이 꽃이래요. 너무 예쁘다, 얘도. 너무 신기해. 어머, 너무 예쁘다, 얘. 나는 애니시단 줄 알고, 애니시단 줄 알고 그랬더니, 쌀이 나오는데, 정등, 정등, 등. 아, 정등 쌀이래요. 아, 꽃 너무 예쁘다. 이쁘죠? 요런 거 데려다 놓으면 진짜 집에 환하게 비춰주겠는데요? 아니, 여긴 철쭉이 아직 피지도 않은 거야? 아니면 지는 거예요? 이제 피네. 이제 피네. 웬일이야.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철쭉이 졌는데, 이제 보는 맛 너무 괜찮은데요? 지금 때 아닌 철쭉을 보는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죠? 짠! 지금 제가 하나 또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짠! 요게 뭘까요? 요게? 요 꽃. 아, 진짜 내가 이 꽃 진짜 강추하는 꽃이에요, 이거. 지금 여기 산들 야생화에 초화와 꽃이 피었답니다. 첫 꽃이에요, 이거. 첫 꽃. 지금 한 가지가 지금 꽤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도 있고. 아휴, 안 따라오겠다네. 지금 꽃이 막 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지붕에. 지붕에서 지금 초화와. 얘는 또 빠르네요. 다른 애는 늦는데 오, 지금 얘는 왜 주책이야? 엄청 빠르네. 어, 해가 좋아서. 어머, 이쁘다. 초화와. 이게 초화예요. 초화와. 이렇게 잎을 보면 완전히 채송화 같죠? 근데 꽃은 또 이렇게 예쁘답니다. 얘가 이렇게 꽃대가 굉장히 가늘프게 생겼지만 쟤 함부로 안 쓰러져요. 바람이 불어도 얘 그렇게 부러지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단단해서. 네, 그래서 제가 얘는 쓰러지지도 않고 너무 잘 크고 너무 예뻐서 제가 강추하는 꽃 중에 하나가 이 초화랍니다. 너무 예쁘죠? 초화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게 초화입니다. 아, 진짜 예쁘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완전히 무궁화 꽃이죠? 근데 얘 무궁화 보광이라는 꽃이에요? 예쁘네, 예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광이 굉장히 유명한데 얘는 무궁화 보광이에요. 아유, 다 욕심나는 애들만 있네요. 환자. 아니, 얘가 7일. 얘? 응. 아, 얘는 말이, 저거 뭐? 미네리아제비. 전 미네리아제비. 아, 이 미네리아제비라고 얘가? 너무 너무 예 귀엽게 생겨가지고. 아니, 얘 지금 얘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갸날프게? 근데 이쁘다. 꽃이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쬐끔한데. 이 꽃 모양이 꽃이 뭐만하다 그래야 될까? 콩보다는 크고, 뭐라 그래야 되지? 좌지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쁘게. 미나리 아재기. 그리고, 스푼 가자니아인데, 이렇게 미니종이 있네요. 이렇게 미니종. 저는 스푼 가자니아 되게 좋아하는데, 얘가 또 이렇게 목대로, 이렇게 키면 멋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데려가 보려고요. 너무 예쁘죠? 뭐는 베란다 월동이에요. 월동은 안 되고 스푼 가자니아는 월동이 안 되고. 얘는 이렇게 목질화가 됐어요. 너무 예쁘다. 스푼 가자니아 이렇게 미니종이 있어요. 소리야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소리야 꽃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 핀 거 보세요, 이렇게. 소리야 얘기는 들었는데, 꽃을 실제로 보는 거는, 여기서 처음 보는데, 여기 소리야예요. 요것도 가격이 꽤 나가죠? 지금 이렇게 계속 위로 얘는, 정크성 그 성격이 있나요? 아니, 여기 보면 그냥 나무인데, 목질화를 대르니까, 나무인데, 여기 위를 보니까, 숯이 하늘 높은지 모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소리야. 소리야도 있습니다. 소리야. 가격이 좀 나가네요. 요거는. 이미 한 18cm는 되는 것 같은데, 가격이 3만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소리야. 요것도 소리야 또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때요? 정말 산들 야생화에 오면, 이런 곳이 정말 야생화 집이지 하는 그런 마음 공감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길게 또 영상에 담아드렸는데, 아, 저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미처 다 담지를 못했어요. 그냥 일부분만, 그래도, 좀 제가 또 새롭게 느껴지는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영상에 담았는데요. 우리 님들 이렇게 보시면서 좀 힐링이 되셨나요?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산들 야생화에 한번, 다녀와 보세요. 너무 기분이 좋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